김현수 선수가 팀내 정우 에이스 되면서 당연히 제일 힘들었을 선수가 배병우였을 거예요. 따라서 이런 기회 살려야 되는 거 배병우 선수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게다가 배틀로아는 곧 케이테브 메디니스의 무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질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또 그동안 준비 많이 했을 배병우 선수가 나왔는데 그동안 저그전이 나쁜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상대가 강한 선수이긴 하지만 이런 기회에 잡지 못하면 또다시 출전 기회는 언제가 될지 미지수가 되는 겁니다. 야, 또 역시 팀 에이스 자리 박찬수 선수에게 넘겨주고 그냥 기아길로 사라질 수 있단 말이야. 배병우 선수가 이럴 때 힘을 내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확인해보자. 네, 네 번째 세트입니다. 아, 배병우 선수의 KTF 진영 확인이 되고 있죠. 노란색적으로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차명원 선수는 빨간색 적입니다. 위쪽에 배치가 됐어요. 자, 배틀로얄에서 저그 대 저그전 저글링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촌감각을 다 그곳에 세우는 게 막 모두 다 집중하면서 예, 그렇게 경기를 봐야 돼요. 네, 얼만큼 센스가 있냐. 같은 빌드로 출발했는데 뭐 막 저글링을 잡아가지고 구스자를 줄이고 스쿼드 늘려서 막 잡기도 하고 네, 또 저글링의 움직임으로 또 승패가 갈리기도 하고 정말 센스에 모든 게 달린 배틀로얄이죠. 네. 우리 그냥 요거 하나만 봅시다. 그렇죠. 우리는 네, 안 해야 돼요. 네. 요것만 보자고요. 네. 그럼요. 그렇죠. 아, 삼성 팬들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예, 삼성 지금 2연패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은 얼마든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네. 오. 아, 예, 오늘 성년 되셨나 보네요. 이거 하면은 자꾸 요구하는 게 있던데, 쇼군이. 네. 거칠어요, 쇼군. 그렇죠, 뭐, 그냥, 쇼군과 뽀뽀라셔도. 네, 과연.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글링 나오기 전에, 네, 저글링 나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원래 저희가 이럴 때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기서부터 배틀로얄은, 바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까? 네. 합니까? 아, 네. 아, 쇼군이 직접 해줬네요. 네. 어쨌든 성년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스포닝풀 짓고 있고요. 오버로드로 배병우 선수의 진영 확인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네, 약간 더 빠르게 지은 쪽이 뭐 배병우 선수. 그러네요, 그러네요. 조금 더 수비 지향적인 플레이가 바로 차명원 선수인데요. 네. 이번 경기만큼은 굉장히 안전하게 맞춰서 딱딱 이길 수 있게 맞춰서 경기를 네.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스포닝풀의 차이가 조금만 많이 나게 되더라도 레어 차이, 스파이어 차이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첫 스코지가 뮤탈 역추하면서 또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도 드론 하나 정도의 차이. 그렇죠. 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 돼요. 네. 아, 예. 와, 용인에서 성년 되시자마자 바로 놀라오셨다고. 네. 아유, 아, 최적의 장소를 고르셨습니다. 네. 사인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용인 네. 저도 용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렇죠. 두 시간까지 안 걸립니다. 네. 많이 다니다 보니까 빠른 길을 또 개척을 해가지고요. 아, 이쪽 한 시간이면 옵니다. 예, 물어보고 가세요. 대중교통으로요. 네. 자, 이제 드론 살짝 양선수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안마당 해철이 피면서 여섯 개의 저글링을 한 번에 찍게 되면 그동안에 그만큼 라바가 쉬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저글링 두 개씩 찍으면서 조금 더 부유한 운영이 지금 다시 한번 대세를 지금 이루고 있네요. 그러네요. 자, 지금 배틀로얄에서는 정말 지금처럼 부유한 패턴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초반 저글링 막 나오면서 저글링 한두 개 싸움으로 막 끝나기도 하고 정말 긴장되는 경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저글링 네 마리 선에서 어시뮬레이터 서로 깨면서 지상로를 차단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요 뮤탈 나오는 타이밍에 저글링 없애고 거기에 스포지나 뮤탈을 한 마리 두 마리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중전에 올인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 경기에서 센터 싸움에서 저글링 싸움을 이겨봤자 그것으로 재미 보는 경우는 맵이 처음 나왔을 경우에는 그걸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었지 이후에는 뮤탈리스크가 안전하게 그 지역 가서 사수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저글링은 그냥 이 중앙 걸음을 깨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저글링 러시 오지 못하게 만드는 정도의 역할입니다. 뮤탈 안 나오고 끝난 경기 뭐 공그레이스에 예, 와 이거 좋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 4개 다 들어갔어. 네, 어차피 죽을 저글링 가서
조금이라도 드러난 말이라도 잡아주면 어어. 정말 이건 행운인 거죠. 네. 아이고 안쪽으로 더 쭉. 네, 이 저글링이 들어간 만큼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저글링이 빈자리의 인구수만큼 스쿼시 뷰탈로 초반 타이밍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대신 얘가 최대한 좀 시간을 끌어주면 최고고요. 네. 계속 돌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네, 네. 많게는 3. 네. 네,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더 오버드 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병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좀 저글링을 허무하게 잃은 건 좀 아깝고요. 이러면 또 괜히 중립건물 때리면서 배병호 선수 긴장시킬 수가 있는데 어차피 저글링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배병호 선수가 크게 저 저글링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뮤탈 스쿼드 싸움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네.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최대한 저글링을 살려서 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차명원 선수는 일단 갖고 있는 저글링이기 때문에 네. 중립건물 뚫는 이거는, 움직임이죠. 네, 이 저글링의 숫자만큼 인구수가 지금 포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스쿼지 뮤탈 하나 스쿼지 하나 더 뽑아가지고 초반에 힘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글링이 있다고 꼭 좋은 네.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일단 그래도 공중 예, 제공권 싸움에서는 배병호 선수는 뮤탈을 라바 모아서 한 번에 3개씩 찍은 반면에 차명화 선수는 본진 지역에 예, 뮤탈이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찍혔어요. 네. 그렇죠? 스쿼지에 잡히기 딱 좋다는 네. 겁니다. 올라갑니다. 예. 배병호 선수 노리고 갈 수 있어요. 자 나오면 나오자마자 지금 위에서 노리는 거 하나 잡았어요. 아, 이런 출발이 거의 다 졌어요. 네, 이렇게 세고 하나 더. 배병호 선수 이거 KTF를 원하는 만큼 200% 가져갔어요. 네, 벼랑 끝에서 한번 살려주나요? 네. 배병호 선수가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온 배병호 선수가 이렇게 되면요 뮤탈 교전에서 기회 잡았기 때문에 이럴 때 더 긴장돼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등심거리 잡아주고 네. 그런 다음에 뮤탈과 스쿼지 자신의 가스 다 쓴 다음에 러시 가게 되면은 차명환 선수 이거 정말 큰 위기 상황을 지금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쌓아도 배병호 선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기 스쿼지 4기가 가서 정확하게 2기씩 딱딱 사이도 좋게 겹쳤어요. 네. 배병호 선수가 박찬호 선수와 나이도 같고 친구 사이일 텐데 출전 기회를 계속 못 얻은 네. 서러움을 지금 여기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만들었다 추가하면서 스쿼지 추가하고 그렇죠. 바로 그냥 바로 갑니다. 끝장을 네. 보겠다는 지금 충분히 승산 있어요. 지금 아, 네, 이기정 감독도 물을 들이키려고 하죠. 네. 그렇죠. 표정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거의 지금 이기는 분 202분께서 역전당한 적도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잡는 것도 차명환 선수에게 큰 타격이에요. 네, 확실한 컨트롤 차명환. 그래도 아직까지는 버틸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본진 지역에 들어온 한 개 빨리 가스통 하나에 넣어서 예, 지금 스쿼지 계속 괜찮아서 막아야 돼요. 자 이러면 배병호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약간 유리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승리를 가져갈 때까지 조금 더 침착하게 가고 있어요. 네, 드론도 잡았겠다. 비슷하게만 컨트롤해줘도 배병호 선수가 경기 에이스 결정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괜히 뮤탈 싸움 잘못했다가 오히려 역전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배병호 선수도 사실 좀 긴장될 거예요. 그렇죠. 뮤탈에서 이득을 본 건 아니라서 여전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마음이 급해서 차명화 선수 올라오죠. 지금 자 들어가서 하나 초반에 네, 뮤탈 두 마리 잡고 시작한 배병호 선수 요것만 이것만 자 스쿼지가 없지만 누가 더 잘 이루어 아 차명화의 스쿼지가 재미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들 하나씩 배병호가 많아보여요. 배병호 선수가 많아보이고 스쿼지를 네, 바로 네. 옆에서 바로 추가 바로 네. 추가 오고 있습니다. 차명환 선수가 자 차명환도 오고 있어. 배병호 선수 스쿼지를 추가 차명환이 한도에 차면서 갔는데요. 스쿼지가 스쿼지는 잘 잡아줬네요. 잘 잡았고 자, 싸움은 한대요 지금 배병호 더 많거든요. 더 많아요. 자리 없습니까? 와 차명환 뮤탈 지금 이게 끝인가요? 아직 잡혔어. 다 잡혀요. 다 잡혀. 이름 다 잡혀요. 네, 하지만 아직 그렇게 압도적인 것도 아니에요. 뮤탈 고작해야 한 개 많은 거라서 네? 정말 빠르게 도망가서 이 뮤탈이 합쳐지고 화려한 컨트롤이 나와야 됩니다. 자, 왜 도대체 아 배병호 선수 바로 그냥 뮤탈 추가. 와 여기서 이야 배병호 좋아요. 이겼어요. 배병호 선수 오랫동안 갈고 닦았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어요. 일단 본진에 드론 두 마리 가스통에 붙어있는 거 빨리 세 마리로 바꾸고요. 최대한 뮤탈에 올인해야죠. 배병호 선수 그럼요. 자 지금까지 거의 60-70% 승리를 잡았다면 이게 세기권이 될까요? 네 이거는 정말 그냥 안정권에 들어서는 스쿼지만 그냥 재미나게 잡아주기만 하면 차명환 선수가 이 스쿼지가 제대로 지금 상대방의 뮤탈을 격추시켜야 됩니다. 네. 아 하나 그러나 이걸로 끝인가요? 이쪽에 차분합니다. 배병호 정말 차분한 모습이고요. 네. 차명환 선수는 최근의 연패로 이거 자신의 기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기량이 차명환 선수 최근 들어서 그것도 정근의 정근전에서 연속된 패배
아, 이것이 저보다 스페셜이 했을 때 일단 삼영환 선수의 기세를 좀 꺾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와, 그 작은 미세한 체의 라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경기가 예, 진행되는 겁니다. 그 작은 차이는 결국 이렇게 또 스컬이 내기 때문에 회전 중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였죠. 아, 이렇게 본인 드롱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감히 덤빌 수 없는 삼영환 선수의 마음. 아마 스코즈를 지금 취소를 했던 것 같고요. 딱 나오는 순간에. 네, 또 이렇게 지금 라바 하나하나에서 뮤탈이 나와도 모자는 판에 드론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예, 뮤탈에서는 더더욱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럼요. 자, 배병호 선수는 뮤탈 쭉쭉 뽑아내고 있어요. 정글링 러시가도 되겠는데요. 아, 옆길이 뚫렸지요. 완벽한 승리를 장식을 하기 위해서 배병호 선수 만전을 기하고 있네요. 그럼요. 만에 하나 정말 아, 90% 이상 내가 찍었어도 약간의 변수라도 허용하지 않겠다. 야, 이거 차명원 선수는 4라운드 무려 6연승까지 달리면서 주춤한 다른 선수들까지 2배, 3배 해줬던 차명원이었는데 아,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진짜 이거 급제동 그 네, 스킬이에요. 정말 급제동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진짜 이런 상황에서 또 요즘에 삼성전자 간이 에이스 결전에서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아, 이거는 막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럼요. 자, 뒤쪽에 스커지도 쭉 쫓아오고 있는데요. 차명원 선수 마지막이죠. 즐기면 됩니다. 뮤탈 사이드. 아, 네, 잡았습니다. 이야, 배경우 진짜 짜릿한, 와, 얼마나 본인 스스로 뿌듯한 그런 일승이었어요. 이게 정말 몸에서 카타르시스가 쫙 느껴질 겁니다. 배경우 선수 4라운드 첫 출전 만에 그것도 팀이 3연패 중인데 여기에서 배병우가 무너지면 KTF 매직에스 4연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서 배병우가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배병우 선수 4라운드를 지금까지 숙소내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3라운드에서 마지막 8배 2패 기다려간 숙소에서 경기장에서 경기 한번 못해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경기 긴장되는 경기 팀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한번 구출해내줬습니다. 와, 진짜 김정민 해설이 그 팀 안에서 예, 구경만 했어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선수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멋진 승리가 또 있게 되면 선수분들 그동안의 아픔들은 아마 싹 다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니 오늘은 이런 거 해도 예, 전혀 네.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즐기면 되는 거예요.